방송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오디오 인터페이스인데요. 베링거를 저희가 지금 뭐 스펙별로 지금 쭉 훑고 있어요. 가장 저렴했던 뭐 5만 원 전후의 인터페이스에서부터 지금 부수가 이렇게 늘어난 1820. 그쵸? 요게 이제 18인 20아웃. 이 디지털 인아웃까지 포함해서 상당히 많은 그런 구수를 제공을 해주고 있는데 지금 앞에 보면은 이 채널 1에서부터 8까지 다 지금 그 인스트 라인 패드 다 지금 설정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조작창이 다 분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면은 뭐 모니터링 설정과 이제 뭐 스테레오 믹스 이런 것들 정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또 메인 아웃풋 설정을 여기서 할 수 있고 이거 이제 딤과 소리 줄이는 뮤트 이런 기능들 다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면은 SPDIF랑 ADAC랑 이런 그 디지털 인아웃을 관장하는 그런 노브들도 앞면에서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좋은 게 이렇게 헤드폰이 두 개로 되어 있는 딱 이것만 좋죠? 봐도 뭔가 든든하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HD를 했지만 HD가 어차피 그 샘플레이트는 192까지 적용을 뭐 이렇게 시킬 수 있는 그런 오디오적인 스펙은 그 밑에 뭐 48이나 이런 것들에 비해서 확실히 더 좋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다이내믹 레인지가 높은 모델들은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음질이나 수음력에는 한계가 있단 말이야. 뭐 그거를 기대하고 뭐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냉정하게 말해서 그 뭐 우리가 다 48의 이사로 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딱히 뭐 이미 수음 자체가 뭐 어느 정도 엔트리급으로 되는데 뭐 그게 뭐 큰 맞아요. 의미가 있나 싶다. 192를 제공해 준다고 해도 그게 크게 의미가 있나. 어차피 지금 그 다른 스펙에서 이제 좀 부족한 부분들이 아무래도 있기 때문에 그 샘플레이트를 제공해 주는 거에 큰 의미는 없기는 한데 얘는 어쨌든 샘플레이트는 96까지만 제공이 됩니다. 사실 뭐 192까지 제공을 해 주는 인터페이스를 늘 쓰고 있지만 192로 녹음 받아 본 적 있으세요? 아니요. 없죠. 96, 안 하죠. 예, 네, 그렇죠. 96도 몇 번 안 해 봤어요. 96도 그쪽 에서 96을 요구를 했을 때 96을 막 이러면서 막 막 되게 뭔가 약간 이걸 왜 해야 되지라는 느낌으로 몇 번 받아본 적은 있는데 96으로만 해도 일단 용량이 박살이 나기 때문에 192로는 거의 할 일이 없고 아니 뭐 그것도 그거지만 일단 국내 스트리밍 서비스 자체에서 96 제공을 잘 안 하잖아요. 그 무손실 음원 이제 96들 있잖아요. 에. 근데 그런 것들도 지금 보면은 96으로 녹음 제대로 받은 게 96으로 나오는 것들도 사실 되게 극소수의 음원이라고 맞아요. 보시면 됩니다. 이게 사실 48이 쓸 일이 별로 없긴 없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막 96이나 192나 이런 것들을 제공한다는 것 자체가 그게 높으면 다른 스펙도 같이 따라 높을 가능성이 높기 맞아요. 때문에 우리가 체크를 하는 거일 뿐인 건데 맞습니다. 실제로 얘는 192지만 다른 스펙들은 그에 미치진 못한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96이지만 뭐 샘플레이트 상에 있어서는 뭐 아쉬운 부분은 없고 다이나믹 레인지는 어차피 다 100 언저리이기 때문에 수음력 자체는 그냥 엔티리급에 우리가 딱 들었을 때 별 감흥 없는 사운드예요 솔직히.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 이 다이나믹 레인지가 100이라는 수치가 이게 불과 뭐 이러면 너무 아저씨 같나? 그 10년 100만 넘어도 좋은 건데 그러니까 10년 20년 전만 해도 오 100이면은 꽤 괜찮네요 라고 했는데 이제는 사실은 그런 거를 넘어선 지가 너무 오래돼서 그쵸? 기본적으로 한 뭐 110대는 돼야지 그래도 이제 뭐 하이엔드 오디오로 들어가게 되고 일하네요 약간 이런 느낌이죠. 120 뭐 130 넘는 뭐 전문 컨버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130대 후반 140까지도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뭐 늘 말씀드립니다만 그거가 음질을 완벽하게 대변하는 어떤 하나의 그 스펙은 아닙니다만 아닌데요. 그거에서 이제 오게 되는 다른 뭐 스펙들보다는 가장 좀 직관적으로 그 오디오 인터페이스의 그 등급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되게 직관적인 스펙이기 때문에 이 정도 다이나믹 레인지면 뭐 프리도 좋을 것이고 맞아요. 뭐 컨버터도 굉장히 좋을 것이다라는 예상을 해보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엔트리급의 그 퀄리티를 벗어날 정도는 아니에요. 하지만 이거의 최대 장점 뭐다? 구수다. 그죠. 구수가 89가 일단 아날로그로 XLR로 제공이 된다는 것 자체가 어차피 제가 생각할 때 30만 원짜리를 사가지고 인아웃에 그 뭐랄까 디지털 인아웃을 모두 활용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지는 않아요. 굉장히 있더라도 극소수겠죠. 그리고 디지털 인아웃을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무손실 음원에 대한 그런 어떤 니즈가 있다는 얘긴데 그렇다면은 아마 그런 무손실 음원을 더 좋은 퀄리티로 받기 위해서
조금 더 오디오 인터페이스 자체의 등급을 상향하고자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사가시는 분들은 디지털 인아웃 나머지를 쓰기 위해 사가는 경우보다는 압도적인 확률로 8, 9의 이 아날로그 그죠. 인풋을 사용하기 위해서 가져가는 이거 경우가 다 쓸 거다. 많을 거란 말이죠. 물론 누가 쓸까요? 그거 이외에 나머지 그 10개에 해당하는 디지털 인아웃도 다 쓸 수는 있습니다만 일단 아날로그에만 집중을 했을 때 그 식을 누가 쓸 거냐? 은총 씨 말처럼 이건 드러머겠죠. 드러머가 거의 쓸 확률이 가장 높을 거라고 보고요. 사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잖아요. 아니 뭐 다른 악기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피아노에 마이크를 댈 수도 있죠. 그럴 바야 그냥 가상 악기를 쓰는 게 더 빠르죠. 더 유리하고요. 근데 이제 그 아까도 전편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요즘은 드러머들이 이제 예전처럼 그냥 연습실만 가지고 있기보다는 대부분 다 레코딩 환경을 다 만들어 놓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뭐 요즘은 실용음악 중학교도 있고요. 실용음악 고등학교도 있지 않습니까? 뭐 저희 때랑 달라서 대학에서만 그거 하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학생 이미 전공을 선택을 하고 그렇게 자라나고 있는 학생들한테는 이거를 큰 돈을 들여서 시작하기보다는 좀 작은 돈에서도 레코딩 연습을 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환경으로서는 굉장히 좋은 오디오 인터페이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맞아요. 그리고 요새 이제 뭐 유튜브나 이런 컨텐츠들 만들 때 그런 사운드 같은 거 되게 중요하긴 하지만 또 어느 정도 선에서만 기본만 지켜주면 충분히 들을만 그렇죠. 하거든요. 그렇죠. 엄청나게 뭐 하이엔드의 하이파이 사운드가 막 유튜브에서 쏟아지길 우리가 바라면서 컨텐츠를 보는 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다 이걸로 보잖아요. 그죠? 이걸로 보기 때문에 뭐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제가 생각할 때 인터페이스 200만원짜리야 그리고 이런 뭐 앰비언스 마이크 뭐 한 조에 100만원짜리야 그렇게 해가지고 300돈을 썼는데 그렇게 해놓고 이거 앰비언스 마이크 딸랑 두 개 이렇게 올려놓은 다음에 그걸로 드럼 사운드 그냥 전체적으로 받아갖고 송출하느니 차라리 디테일하게 싼 다이나믹들 써가지고 하나하나 받아서 믹스를 하면서 자기 드럼 사운드를 만지는 연습도 해보고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믹스에 대한 개념을 잡아서 그렇죠. 조금씩 업그레이드를 하는 게 그냥 비싼 거 그냥 무턱대고 앰비언트 두 개 놓고 앰비언스 두 개 놓고 하는 것보다 그냥 오버헤드 놓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그게 맞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좋은 공부가 될 거라는 생각에서 저희가 오늘 이건 뭘 추천해 드릴 거냐 이거와 뭐가 어울릴 만한지 드럼으로 이걸 여러분들이 사용한다고 했을 때 뭔가 좀 등급이 맞는 장비 셋업을 오늘 저희가 한번 참 찾아보려고 해요. 네. 자 이거는 뭐 일단 사이트상에서는 볼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뭐 이게 저희가 뭐 스펙이라든가 이런 거를 뭐 읊어드리려고 해도 뭐 들어가 보면 없어 뭐가 자세한 스펙을 또, 뭐 볼 수가 없어. 뭐 96 뭐 이거 자랑하고 있을 거고 그렇습니다. 이거 쇼우모 해봐야 여기 보면 18인 20아웃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이런 그 A-DAT 인아웃이 있다. 그리고 여기에 또 그죠 SPDIF 등등의 SMUX 포맷 이런 것들을 디지털 인아웃으로 제공한다라는 이야기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나머지는 그냥 그냥 일반적인 그러니까 뭐 수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뭐 그 인풋 다이나믹인지가 얼마고 아웃풋 다이나믹인지가 뭐 얼마고 이런 것들이 지금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여러분들 한번 쭉 훑어보시면은 다 똑같은 얘기들 96kHz 네 쇼우 뭐 해봐요 어차피 뭐 마이다스 그죠. 프리앰프 그러니까 네, 자랑할 게 아닌데 되게 자랑하는 것처럼 써놓은 그렇죠. 이거 Lots of Digital In-Out 이것만 지금 다른 것들이랑 좀 다른 거죠. 그쵸. In-Out이 많이 제공된다는 거 이거 말고는 사실 볼 스펙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좀 실용적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볼게요. 네이버 쇼핑 기준으로 지금 30만원대 초중반 보통 초반에 구매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검색을 하느냐 그래서 이걸 사서 어떻게 하면 돼요? 자 드러머분들 이렇게 그냥 검색해보세요. 드럼 마이크 세트 이렇게만 검색해도 굉장히 많은 것들이 나옵니다. 나오죠. 자 이거 봐 AKG 드럼 마이크 세트 33만원이야. 자 여러분 어떻게 되죠? 그러면 아까 38만원 이거 30만원 31만원 2만원 막 이래요 지금. 그러면은 지금 벌써 63만원 63만원 거기다가 막 잭도 케이블이랑 이런 것들 스탠드 막 오버헤드 스탠드. 이런 거 다 해서 그거 한 10몇만원어치 산다고 해봐야 80만원 80만원이면 드럼 마이킹 레코딩 준비가 끝난다라는 게 이게 옛날이면 사실 정말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얘기죠. 자 지금 보면은 여기에 그냥 저희 아무데나 들어온 겁니다. 지금 뭐 이게 뭐 협찬 광고 뭐 이런 거 아예 없고 그냥 좀 실시간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뭐 AKG 믿음의 브랜드죠. 자 네. 토탈 패키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보면은 얼마나 좋아 지금 다섯 개의 다이나믹 마이크, 마이크랑. 컨덴스 오버헤드 마이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오버헤드 이렇게 여기다 놓으시고 다이나믹 마이크 이제 여러분들 제일 많이 쓰는 뭐 킥,
스네어, 그 다음에 탐탐탐 뭐 이렇게 놓으시고 나머지 이제 뭐 요런 것들 뭐 하이햇 하나 놓고 뭐 이렇게 하여튼 이건 여러분들이 잘 정리정돈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중요도에 따라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어디 두면 좋을 것 같다라고 또 여기 자 여기 해놨네요. 이렇게 해놨네요. 킥에다가 네. 하나 놓고 스네어 하나 놓고 탐탐탐 어 지금 제가 지금 얘기한 거랑 똑같이 놨네요. 네. 그 다음에 이쪽에다가 이렇게 놓으시고 그리고 여기에서 뭐 그런 스탠드나 이런 것들을 추가한다고 해도 80만원. 자 그러면은 이거보다 조금 더 좋은 건 어떤 게 있을까 볼게요. 자 슈어 슈어의 요 세트들은 60만원짜리가 있네요. 이렇게 되면 이걸로 가면은 이제 뭐 한 100만원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이것도 뭘 많이 또 주네 또. 아 이건 또 아 아니야 이거는 아, 어, 아니군요. 사라고 준다는 거 아니고 아, 나 또 주는 줄 알았지. 주는 줄 알았지. 그렇구나. 자, 킥 마이크, 다이나믹 킥이랑 스네어. 그다음에 아, 앰프 녹음도 된다고. 그렇군요. 어, 저것도 뭐 되고. 얼만큼 준다는 거야? 꽤 많이 주네. 오, 이거 봐요. 지금 보면은 어, 이걸 진짜 주네. 어,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다이나믹 마이크가 이렇게 드럼용 4개랑 앰비언트 그리고 이렇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다이나믹 5개에다가 컨덴서 2개를 주는 것 같아. 네. 네. 추가 구매 상품 막 이렇게 하고 아, 하여튼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하네요. 뭐 너가 필요할 했을 거다 때, 해서 하면은 뭐 이거는 65만 원이었잖아요. 그럼 이거 해도 한 120만 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지금 봐봐 이런 거 많아. 맞네. 사실... AKG 드럼 마이크 이거 지금 이거까지 다 주는 것 같은데 스탠드까지 케이블이랑 한번 볼까요? 네. 그것까지만 한번 보죠. 네. 뭐 여기 다 주네 이거. 어 이거 사면 될 것 같은데요. 이거 다 주면은 아, 다 주네 이거 뭐 스탠드랑 어, 케이블 필요한 거 다 있네. 자바라까지 다 주고. 여러분 요거 사면 되겠네요. 와, 이게 이거는 꿀이네. 이게 지금 40몇만 원이었죠? 그러니까 이거에다가 45만 원이었거든요. 이거에다가 이거 하면은 뭐 끝났네요. 80만 원하고 냉면 한번 먹을 수 있어요. 네. 사장님의 목소리가 여기까지 들린 것 같아요. 나쁜 자식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할 때 이게 가장 그렇게 활용하기 좋은 거. 그 빛이 이거는, 나는 거죠. 어, 이거는 만약에 기타 우리가 그 연주하시는 분들 중에 일렉에다가 뭐 마이킹 뭐 어쿠스틱 하고 이런 분들은 저희가 그때 이제 404 추천드렸고 UMC 404 HD 추천드렸고 이렇게 드럼 마이킹을 통해서 나의 드럼 사운드들을 조금 만지는 거 이런 거에 좀 관심이 있고 연습을 해보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시작해서 맞아요. 80만 원으로 이거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드럼 마이킹 진짜로 여기서 실력 늘고 이거 장비 업그레이드 하기 시작하면은 뭐 돈천 가는 거 금방이에요. 금방이에요. 네, 진짜로 근데 뭐. 그거를 무턱대고 살 게 아니고 이렇게 해서 해도 여러분들 뭐 간단한 유튜브 컨텐츠를 만든다거나 데모를 만든다거나 할 때 정말 좋은 퀄리티를 뽑아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시작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외관 보고 오겠습니다. 네. 자 여기 앞에 인풋이 두 개 있는데 왜 이렇게 마이더스 프리앰프가 엄청나게 많은가? 바로 뒤로 가볼게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자 이렇게 그냥 뒤집어서 이렇게 볼까요? 자 이렇게 멀티 인풋이 인풋 8까지 그래서 아날로그 인풋만 8개를 쓸 수 있다는 게 최대 장점이 되겠고요. 그리고 라인 아웃도 지금 여기서부터 메인 아웃 1, 2에서부터 시작해서 3, 4, 5, 6, 7, 8, 90까지 아날로그로만 10개를 5로 뽑아주실 수가 있습니다. SPDIF 인아웃이 있고요. 그 다음에 ADAT과 여러 가지 그 디지털 인아웃들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미디 인아웃도 따로 있고요. USB 그리고 얘는 버스파워로 구동이 안 되겠죠. 이 정도니까. 네. 그래서 여기 DC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옆면 보시면은 뭐 렉에다가 심을 수 있게 이런 식으로 렉 날개가 부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웃긴 건 위에서 딱 보면은 압도적인 직사각형입니다.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맞아요. 네 그리고 앞쪽에서 보시면 우리 지금까지 계속해서 보고 있었던 마이더스 프리앰프 라인 인스트 패드 만져줄 수 있는 이게 8개가 쫘라라락 붙어 있고요. 그 다음에 모니터링은 여기 믹스량 조정해 주실 수 있고 그리고 스테레오 모노 그리고 딤과 뮤트가 있는 메인 아웃 이쪽에서 그 디지털 인아웃도 만져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헤드폰이 따로 두 개가 들어가는 게 이게 굉장히 편해요. 그리고 파워는 얘는 좀 강력하게 스위치가 네. 앞쪽에 따로 붙어 있습니다. 뭐 이 정도 라인 나오시면 뭐 보컬들 해도 되겠네요. 웨지. 자 이게 다예요. 오늘 이 베링거의 이 1820은 이런 식으로 많은 마이크와 함께 아날로그적으로 활용하실 분들이 가져가시면은 정말 가성비를 그냥 골수까지 뽑아 먹을 수 있는 그렇죠. 아니 그런
자신의 드럼 파형을 보면서 연습한다는 게 사실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소리로 사실 귀로 판다는 게 제일 좋지만 내가 정박이라고 생각하고 믿었던 것들이 보면은 그리드 바에 됐을 때 좀 앞으로 나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일 거예요. 이제 그리고 필인하고 온을 다시 심벌 찍을 때 툭 튀어나온 그런 거 계속 교정하시면서 정말 좋은 그루브와 좋은 박자를 가질 수 있는 드러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마무리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고 미디가 느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자기 걸로 하더라도 되는데 오디오 편집이 들어. 그러다가 아 내가 굳이 이거를 뭐 다 맞춰서 칠 필요가 있나? 내가 어차피 잘라서 편집하면 되는 거 하면서 이제 손이 빨라지면서 이게 빨라지고 이거는 점점 이제 흐리멍텅이지다가 이렇게 하면 찍는 게 낫지 않나? 라고 하다 이제 하다가 결국 드러머를 그만두게 되고 필요한가? 막 이런 거. 농담입니다. 네, 네, 그죠. 플레이어를 꿈꾸시는 분들은 그렇습니다. 모르겠죠. 네. 네. 다음 그렇습니다. 시간에는 이걸로 어차피 뭐 저희가 뭐 드럼 마이킹을 해볼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이것도 맨날 하던 식으로 똑같이 그냥 사운드 체크 간단하게 기타와 보컬로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해주시죠. 네. 드러머들한테 정말 좋은 오디오 인터페이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시간에 녹음편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미션의 양상입니다. 레코딩 타임스!